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한국의 재래시장에 왔습니다. 콩나물이 1,000원이네. 싸다. 한국의 재래시장입니다. 파래도 2,000원. 뭐좀 사가야 되는데. 고수도 편해, 고수. 아니, 이거 얼마예요? 싼 거 5,000원, 뒤에는 10,000원이요. 좀 익었어요? 네네. 바로 드시면 맛있겠다. 이거 하나 주세요, 언니. 카드 되죠? 맛있어요. 네. 좀 익었죠?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총각김치. 이건 콩나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불가게. 한국의 재래시장입니다. 여기는 베이커리, 빵집. 여기는 정육점. 여기는 곡식을 파는 가게네. 건어물 가게도 팔고, 곡식도 팔고, 반찬 가게. 맛있겠다. 뭐살거 없나? 맛있는 거 많네. 맛있는 거 많아요. 여기는 옷가게. 예쁜 옷들이 많이 들어있죠. 옷가게. 내가 좋아하는 곱창, 순대. 와. 여기는 한국 떡집. 맛있는 떡집이에요, 여기. 맛있는 거. 맛있어요, 여기. 여기는 반찬가게입니다. 곱창집 가게. 여기는 치킨집. 여기는 떡집. 제가 떡을 좋아해요, 맛있는 거. 여기는 정육점. 이렇게 시식도 할수 있어, 시식도. 맛있는 냄새 나는데, 다이어트라. 여기는 야채 가게, 베지터블. 페이퍼. 레드 페이퍼. 여기는 호떡집. 언니, 호떡 얼마예요? 뻥튀기.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치킨. 맛있는 것. 네, 한국의 전통적인 재래시장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